실기 시험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오늘 내일입니다. 우리 교재부터 펴주십시오. 6페이지부터. 자, 지금부터 서술 간답 평 부분에 대한 우리 교재에 대한 순서와 공부 방법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트별 서술형 문제, 그 첫 번째가 자가발전기 용량입니다. 그럼 자가발전기 용량은 크게 세 가지 나누어서 발전기의 걸리는 부하의 합계로 선정하는 것과 부하 중에서 가장 큰 전동기의 기동시 용량으로 선정하는 것과 전격 출력을 계산하는 방법 세 가지 공식을 갖고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 네 문제 예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가시면 설비 불평형률입니다. 아울러 그 내용 설명이 있고 문제가 1번부터 4번까지, 5번까지 다섯 번께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예비전원 설비가 있고 그 내용이 18페이지 축전지의 고장 원인과 현상까지 있고 연습 문제 1번부터 26번, 23번까지가 거기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변압기에 관한 서술입니다. 자, 오늘 변압기에 관한 서술을 한번 눈여겨봅시다. 1번, 델타 델타 결선. 넘기시면 2번, 델타 Y 결선. 3번, 아몰퍼스 변압기. 4번 건식 변압기, 5번 몰드 변압기, 6번 단권 변압기, 7번 단상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 8번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과 무부하 순환전류, 동기화 전류, 고주파 순환전류에 관한 것, 9번 변압기의 고장, 10번 단락전류 억제책, 11번 손실, 12번 변압기 호흡작용. 그런 식으로 해서 14문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책의 공부는 내일 정상 수업부터 합니다. 그러면 책은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학원 왔을 때 공부하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내용을 오늘 1차 요약 정리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일단 프린트 봅니다. 메모리 펜, 색깔 있는 펜을 갖고 줄을 끄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접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접지는 3정극법과 4정극법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3정극법은 그림부터 보십시오. 접지정극 하나와 전압접지정극 하나, 전류접지정극 하나입니다. 접지정극과 전압접지정극 P, 전류접지정극 C인데 접지정극과 전압접지정극의 전압계를 연결하고 접지정극의 정전류원을 연결해서 전류 전극에 전류계 A를 연결했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에 나온 것은 유효접지장이 면적이 겹치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전류전극의 거리를 61.8m 지점에 전압전극을 설치할 때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압전극은 접지전극과 전류전극 사이에
61.8% 지점에 설치했을 때 오차를 가장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 가운데에서 전압전극이 전류전극에 약간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그 접지전극이 전압전극, 전압접지전극이 접지전극에서 61.8m 지점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렇게 됐을 때 오차를 가장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극계법 별표입니다. 눈 감고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전극계법은 주로 대지 저항률을 측정합니다. 접지전극 4개를 대지에 탓을 합니다. 전류전극에는 전류계를, 전위전극에는 전압계를 두고 양쪽에 전압을 인가, 전압전류를 측정합니다. 시전극 2개, 시가 무슨 전극이에요? 전류전극입니다. P는 무슨 전극이에요? 전압전극입니다. 그러면 P1과 P2 사이에 전압계를 연결하고 C1과 C2 사이에 전압계를 연결하는 게 사전극법입니다. 그 대지저항률 로는 2πAR옴메타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출제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지저항률인데 접지설계 시 가운데로 가시면 접지저항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입니다. 접지설계 시 접지저항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은 접지극의 모양, 접지판이냐, 접지봉이냐, 또 접지극의 크기, 매설 깊이, 대지저항률. 가장 중요한 게 대지저항률을 가장 중요시한다. 뭐 할 때? 접지설계에서 접지저항을 결정할 때는 대지저항률을 가장 중요시한다. 2번 역시 별표입니다. 한 개 또는 두 개의 개수에 시공한 공통의 접지 전극에 개개의 기계 기구를 모아서 접속하여 접지를 공용화하는 것이 공용 접지이다. 단독 접지와 공용 접지입니다. 공용 접지 장점 세 가지입니다. 접지선이 짧고 접지 배선 구조가 간단, 보수 점검이 좋습니다. 접지 전극을 병렬 연결함으로 합성 접지장을 낮출 수 있다. 여러 접지 전극을 연결함으로써 서지 방전에 용이하다. 단점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피대기 접지선하고 연결되어 있었을 때 피대기에 내습하는 강한 내전류가 다른 기계 기구 부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3번입니다. 태양광 발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기기사, 산업기사나 전기기사에서 태양광의 장점, 단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장점은 규모와 관계없이 발전 효율이 일정하고 햇빛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가능하고 자원이 반자원, 반영구적이고 친환경적입니다. 확산광이나 산란광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태양광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것. 아직까지는 시스템 비용이 높아서 발전 단가가 매우 높은 게 단점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태양 전지의 전체 모임을 어레이라 합니다. 어레이에 빛을 받아서 직병렬 절체 장치를 통해서 축전지의 전원을 전기 에너지를 축적시켜 놓고 DC 변환 장치를 이용해서 AC로 바꾸고 연계형 변압기를 통해서 AC 계통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태양전지나 태양광은 PN 반도체 접합입니다.
태양 전지를 태양광으로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광전 효과를 이용했습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종류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는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11개 분야를 지정했습니다. 신에너지는 기존의 석탄 연료를 변화시키는 에너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IGCC, 석탄가스 복합화력, IGCC 이런 것들이 신에너지입니다. 기존의 석탄 연료를 변화시킨 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는 햇볕, 물, 지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하는 에너지, 이름하여 합해서 신재생에너지라고 우리나라는 11개 분야가 정부 지원의 신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변전 설계 계획입니다. 수변전 설계 계획,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 취급 조작이 용이하고 보수 점검 유지가 용이하고 전압 변동이 적고 용량 확장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되며 환경 대책에 적당할 것. 별표하시고 수전 설비 검토 시 검토할 사항, 부하 설비 용량, 수전 전압과 수전 방식, 주회로 결선 방식, 감시 제어 방식, 변전 설비의 형태, 수전 용량과 계약 전력을 추정하고 중요 기기의 선정 및 기기를 배치하는 설계 검토를 해야 됩니다. 3. 수변전 설비의 설치 시, 수변전실의 위치 선정 시 고려할 사항, 부하 중심에 가깝고 배전에 편리할 것, 외부로부터 전원 인입이 편리할 것, 기기류 반입 및 반출이 용이할 것, 청고 높이가 4m 이상일 것, 발전기실이나 축전지실이 인접되어 있을 것, 석기 먼지 발생이 적을 것, 화재 위험, 폭발 위험이 적은 장소일 것. 5번입니다. K-팩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비선형 부하에 의해서 고조파의 영향을 받는 기계 기구가 과열 없이 부하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용어의 명칭을 써라. K-팩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부하가 고조파를 발생시키는 경우 발전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압기 용량을 저감시키는 계산식과 팩트가 있는데 이 팩트를 K팩트라 한다. 6번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ASS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의 기능과 용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라.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는 무전압 개방이 가능하고 과부하가 발생되었을 때 고장 구간을 자동 개방하여 사고의 파급을 방지하고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로서 전류 돌입 억제 기능을 갖고 있다. 오른쪽 수변전 설비 에너지 전략 대책 별 10개입니다. 2018년 한 번쯤 나와야 됩니다. 수변전 설비에서 에너지 전략 대책. 첫째, 고효율 변압기 채용. 원스톱 강압 방식 채용. 변압기 적정 용량 산출 및 대수 제어. 부하의 프로그램 제어. 역률 개선 제어. 적정 부하 관리 제어, 전압 조종 장치입니다.
전압조종장치는 무부하탭 절환장치와 부하시탭 절환장치가 있습니다. 부하시탭 절환장치는 여러분들 154 도면에 부분적인 문제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탭 절환 조정기 ULTC 부하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이 탭을 절환하는 장치입니다. 변환기 구조상으로는 저항식과 리액터식이 있고 결선상으로는 병렬회로식과 단일회로식이 있습니다. 결선상에는 병렬회로식과 단일회로식이 있고 구조상으로는 저항식과 리액터식이 있다. 다음, 배전선로의 전압조종장치 별표입니다. 2017년도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배전선로의 전압조종장치, 자동전압조종기, 직렬콘덴서, 병렬콘덴서, 배전용 변압기의 탭절환, 다섯 번째 승합기도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승합기, 말단 전압 강화 보상. 주상 변압기 탭 절환. 직접 방식. 2차 절환 방식입니다. 다음. 지금부터는 긴장해야 됩니다. 변압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다 모아두었습니다. 첫 번째. 몰드 변압기. 변압기 권선을 에폭시 수지에 의해서 고진공 침투시키고 다시 그 주위를 기계적 강도가 큰 에폭시 수지로 몰딩한 변압기입니다. 몰드 변압기는 유입형이나 권식형에 비해서 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나 난연성, 내수성, 보수 점검 면에 유리한 변압기입니다. 몰드 변압기는 난연성, 내습성, 소량 경량, 저전력 손실, 에너지 절감 효과, 저소음입니다. 몰드 변압기는 장점이 난연성, 자기소화성이 있고 열 경화성이므로 화재가 확산되지 않습니다. 사고 시 발화, 폭파 위험이 적고 소화 설비가 간소화됩니다. 내습, 내진 소량 경량화 할 수 있습니다. 8번, 3권선 변압기. 3권선 변압기란 다권선 변압기는 3개 이상의 권선을 갖고 있는 변압기를 말합니다. 이 중에 변압기 권선이 3개인 것을 3권선 변압기라 하고 변압기 1개, 1차, 2차, 3차 권선을 갖고 있는 변압기입니다. 주로 주 용도는 3고조파 제거, 손해 전원 공급, 이중 전원을 공급하고 조상용입니다. 3권선 변압기의 용도 4가지. 3고조파 방지, 손해 전원 공급, 이중 전원을 얻을 수 있고 조상용으로 무효 전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고조파, 변압기 결선이 YY 결선이면 제3고조파가 발생하여 파형을 일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델타 권선을 삽입함으로써 3권선을 별도로 설치하여 권선 내에서 상고조파가 순환하여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4, 5, 1, 5, 4 변전소 내에 3차 권선을 둬서 손해 전원을 얻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가 1호사 변전소나 345 변전소는 그걸 갖고 전등이나 다른 변성부하에 사용할 수 없지요. 손에 전원을 얻기 위해서 상권선 변압기 3차 권선에서 그 손해의 전원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압을 얻어냅니다. 2종 전원, 2차 권선과 3차 권선의 권수비를 따로따로 적용하면 두 가지 전압과 전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아몰포스 변압기, 아몰포스 변압기 장점, 단점. 아몰포스 변압기는 무부하손인 철손이 일반 규소광판에 비하여 규소광판을 이용한 변압기에 비해서 3분의 2 정도로 감소합니다. 손실이 적어 변압기 운전 보수 비용이 절감되고 수명이 깁니다. 전력 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변압기 발전소 정설이 없게 되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0번입니다. 단권 변압기 장점 단점. 단권 변압기의 용도, 전력 계통에 전압 조정용 승합기 강압기로 쓰고 동기기나 유도기의 기동 보상용으로 사용한다. 11번 건식 변압기 소량 경량화할 수 있고 전에 대한 신뢰성이 높고 난연성 자기 소화성이 뛰어나고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유지 보수가 좋습니다. 그러나 V12 2차 측에서 나오는 개폐 이상 전압으로부터 취약하기 때문에 늘 건식 변압기는 SA를 설치하여 개폐 이상 전압으로부터 방지해야 됩니다. 자, 몰드 변압기, 상권선 변압기, 아몰퍼스 변압기, 단권 변압기, 건식 변압기 넘기시고 변압기의 손실 효율입니다. 손실, 변압기 손실 측정, 무부하손, 부하손, 임피던스 전압, 변압기 효율, 실척 효율, 규약 효율, 전부하 효율, N분의 1 부하 효율, 공식 꼭 외워야 됩니다. 최대 효율 조건, PI equal PC일 때, 전부하 N분의 1 부하일 때, PI는 N분의 1의 제곱분의 PC이고, 변압기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부하의 역률이 저하될 때, 경부하 운전될 때, 부하 변동이 심할 때, 주의 온도가 높을 때 변압기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14번 변압기 손실, 무부하 손실. 무부하손은 철손, 철손은 히테리시손과 와류손이 있습니다. 히테리시손은 변압기 철심 내에 교본작에 의한 자화에너지 손실이고 와전류선은 변압기 내의 교본작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전력에 의한 와전류 손실입니다. 유전체선은 절연체의 누설전류에 의한 손실이고 부하손에는 동선이고 동선은 1차 동선과 2차 동선으로 나누어집니다. 동선과 표유부하손 그게 바로 부하손입니다. 무부하손은 히테리시선과 와류선, 유전체선이고 무부하손은 철선, 히테리시선, 와전류선, 유전체선 부하손은 동선과 표유부하손이 있다. 15번 변압기 결선과 특징 델타델타 결선, 델타와이 결선, 와이와이 결선, 와이델타 결선 그림 다 그릴 줄 안다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 역부위 결선 시중 책들의 결선이 약간 잘못된 게 있는데 요게 질문하지 마시고 요 결선이 FM 결선입니다. 요 결선이 FM 결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내용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하는 직업훈련소에서 나오는 책자입니다. 즉 기능대학 교재에서 발췌했습니다. 16번입니다. 변압기에서 이상음과 진동, 변압기 권선의 소손, 변압기의 과부하 운전, 19번 별표, 변압기의 호흡작용, 유입용 변압기로서 절연유가 부하 변동에 따른 온도 변화가 실제 유온이 상승되어 절연유가 팽창하면 변압기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고 유온이 하강하게 되면 절연유가 수축하여 외부의 습한 공기가 내부로 유입합니다. 그 결과 절연 능력이 저하되고 산화에 의한 슬러지가 발생하고 냉각 효과가 감소합니다. 방지하기 위해서는 열화방지용 컨서베이터를 설치하든가 또는 부월적 계정기를 설치하고 브리더를 설치하고 질소를 봉입시키는 질소 봉입을 하면 호흡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번 변압기에 전원을 처음 인가했을 때 발생하는 소음의 중요 발생 원인 세 가지를 써라. 전원을 처음 투입했는데 변압기가 윙윙거립니다. 그러면 변압기의 하부 앵커볼트 조임 상태가 불안하다든가, 변압기 탭 전압보다 높은 전압이 들어와 있다든가, 변압기 외암의 진공 현상이 있다든가. 21번 변압기의 절연유의 구비 조건, 22번 병렬 운전 조건, 23번 변압기 단락 시험과 개방 시험. 단락 시험 어떻게 한다, 개방 시험 어떻게 한다, 그림 결선법 잘 봐두십시오. 24번 갭내스형 비대기, 구조가 간단하고 경량입니다. 동작이 확실하고 미소 잔류 전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특성 요소만으로 절연하여 특성 요소 사고 시 단락 사고 유발을 방지합니다. 갭리스 피대기는 직렬 캡이 없으므로 구조가 간단하고 소량 경량화할 수 있습니다. 넘기시고. 통전 전류입니다. 우선 0에서 1mA 사이 약간 자극을 받는 전류를 감지 전류라 합니다. 감지 전류와 기수 전류 사이는 통증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탈할 수 있는 이탈 전류입니다. 기수 전류와 불수 전류 사이는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스스로가 이탈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가장 강한 게 심실세동 전류입니다. 맥박을 감지할 수 없는 정도의 전류, 심실세동 전류. 감지 전류, 기수 전류, 불수 전류, 심실세동 전류. 이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들 시중 관현도 문제는 세 가지로 나누어 놨습니다. 불수전류, 심실세동전류, 기수전류. 감전으로부터 내 스스로가 이탈할 수 있는 정도를 기수전류. 불수전류는 감전된 줄 알면서도 근육수축이나 경련이 일어나서 감전상태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전류. 심실세동전류는 죽음에 이르는 전류입니다. 26번 등전이 본딩. 본딩선이 뭐냐? 단답 용어 해설에 자주 나옵니다. 대지전위가 다른 두 개 이상 대전된 도체를 접근해서 존재시키면 둘 사이에 서로 다른 전위 때문에 방전을 일으킵니다. 이때 도체 간의 전위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도체와 도체를 연결하는 것을 본딩선이라 한다. 27번
기계기구의 방폭 구조라 하면 가스 전기 위험으로부터 사용이 적합하도록 특별히 고려한 구조를 말합니다. 방폭 구조, 특별히 고려한 구조. 내압 방폭 구조, 압력 방폭 구조, 유입 방폭 구조, 안정적 방폭 구조. 본질 안전 방폭 구조, 특수 안전 방폭 구조로 나누어집니다. 아직까지 등급 기호는 안 나왔습니다. 방폭 구조 네 가지만 쓰라. 그 중에서 본질 안전 방폭 구조란 어떤 거냐? 뭐 이런 식의 문제 하나하나를 만들어냅니다. 28번. 케이블의 발화 원인과 대책을 쓰라. 즉, 이거는 여러분들 관현도 문제에 보면 2013년입니까? 14년에 케이블 트리 현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케이블 트리 현상. 케이블 주변에 절연이 나뭇가지처럼 갈라지면서 절연이 파괴되는 현상입니다. 열화 원인은 전기적 스트레스, 열적 스트레스, 화학적 스트레스. 열화 형태는 부분 방전, 전기적 방전, 수트리, 화학적 처리, 절연 방전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29번입니다. SA를 설치하는 이유. 군의 전설로에 발생할 수 있는 개폐서지, 순간 과도 전압으로부터 2차 전압이, 이상 전압이 2차 기기에 영향을 막기 위하여 서지 흡수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몰드 변압기 사용이 증가하여 몰드 변압기 전단에 진공 차단기를 많이 쓰고 있다. 몰드 변압기의 기준 절연 충격 강도 BIL이 22kV급은 95kV입니다. 진공개폐기 개폐서지로 인하여 몰드 변압기 절연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몰드 변압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V12와 몰드 변압기 사이에 SA를 설치합니다. V12 진공 차단기는 몰드 변압기일 때 유입식은 설치가 다 불필요합니다. 몰드식은 다 적용입니다. 그 빈칸 넣기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10분 숨 돌리고 30번부터 다시 합니다.